반갑습니다. KCTV 광주방송과 함께하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프로그램 5.18 역사와 기억에서 삶의 숨으로 제가 아마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음악 강의를 맡은 대중음악 의견가 서정민 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겪은 5.18이 생각이 났어요. 강진의 군동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한 세 분 정도 근무하는 파출소에 계셨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광주에 그 비상 상황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차출이 돼서 아버지가 이제 광주에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가셨겠죠, 아마. 참여하기 위해서 가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가셨고, 들리는 소문이 너무 흉흉했죠. 광주에서 뭐 사람이 죽는다. 광주에서 시위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광주의 5.18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시위대가 전남을 이렇게 돌면서 항쟁을 알렸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40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동네 앞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에 광주에서 오신 시대분들, 아마 시민군이었겠죠?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를 개전 거기에 다 올라타고, 버스 벽에는 아마 전두환을 죽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가 쓰여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나가서 막 박수를 쳐대고 이제 응원을 했죠.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저 시위대를 맡겠다고 가셨는데 왜 동네 사람들은 저 시위대에게 박수를 보낼까? 그랬던 어떤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자신만의 5.18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가능해요. 왜 하필이면 5.18의 노래일까?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를 불러요. 모였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 집단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성당 가면, 절에 가면, 결혼식에서. 예전 같으면 그 장례를 치를 때도 노래를 부르죠. 군대에 가도 노래를 부르고, 학교에서도 교과를 부르고, 노래를 항상 부르죠. 왜 부를까요? 노래를 부르면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한 집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순간 나누고 싶은 어떤 감정을 증폭시킬 때 노래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래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노래는 10초만 들어도 빠져들죠. 그죠? 그리고 함께 뭔가를 연행하기도 되게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5.18 당시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5.18 당시에는 사실 노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리무리안 행진곡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였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가요, 뭐 데모 노래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없진 않았지만 지금과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이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들은 지식인들이나 일부 극소수의 운동권들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18 당시에 항쟁 지도부였고 지금은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정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노래를 불렀던 것들이 애국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선구자, 그리고 훌라송, 이런 노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5.18 연일 당시의 영상을 보면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대학생들이 시위할 때 불렀던 노래하고 5월 16일 날 광주에서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똑같죠. 훌라송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사실 그 미국의 민요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사를 잘 붙였는지, 심지어 그 2017년
광화문 또 전국에서 촛불 집회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박근혜는 물러가라 울라 울라 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죠. 이제 5.18 사건이 이제 군부의 강제 진압에 의해서 강제로 슬픔과 분노 속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맨 처음 나온 노래가 뭘까요? 맨 처음 만들어진 5.18 노래라고 하면 대부분은 니무랴 행진곡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네. 물론 레코딩된 그러니까 음반으로 만든 최초의 곡은 니무랴 행진곡이 맞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자료를 더 찾아보면 다른 숨겨졌던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노래는 다른 노래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팀이 있죠. 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팀의 리더인 문승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차사 활동을 하기 전에 노래 모임 새벽이라고 하는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진보적인 노래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할 즈음에 5월의 노래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버전은 1989년에 나온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의 A면 맨 마지막 곡에 수록이 됐던 곡이고요. 이 음반이 50만 장 정도 팔렸죠. 뭐 광야에서 뭐 그날이 오면 뭐 소라 푸르른 소라 뭐 이런 곡들이 담겨있는 가장 민중가요 음반 중에 많이 팔린 음반인데 근데 노래 분위기가 굉장히 처연하죠. 그리고 노래 가사를 보면 광주나 뭐 5.18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니무랴 행진곡이나 이런 노래들과는 정서가 대단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니무랴 행진곡은 뭐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힘차고 적극적이죠. 근데 이 노래는 축축 처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용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어떤 불합리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분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건의 실체를 수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너무 믿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기엔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예술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수용하는 데까지. 그래서 어떤 이 슬픔, 이 막막함, 안타까움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일단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82년에 니무랴 행진곡이라는 민중가요 최고의 히트곡, 명곡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나왔죠. 뭐 이건 이 제작 과정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광주 지역에서 이제 문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광주에 계실 텐데 김종률 씨, 오창규 씨뭐 등등을 비롯한 분들이 광주에 당시에 내려와 있었던 황석영 선생과 함께 음반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기획을 하신 분은 황석영 씨였어요. 당시에 5.18 과정에서 죽어갔던 윤상원 열사와 함께 들불 야학을 하다가 연탄가스 중독돼서 돌아가셨던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설정으로 빛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극적인, 노래극적인 극을 짜고 그것을 몰래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해서 이걸 이제 유포시키자, 배포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전통은 사실은 김민기 씨의 그 공장의 불빛이라고 하는 이 79년에 나온 작품에 유래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황석영 씨가 백규환 선생님의 시집을 사서 대본을 썼죠. 그래서 니몰라의 행진곡 가사도 그 백규환 선생님의 시를 부분 부분 따가지고 이제 일종의 편집 정리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밤에 몰래 이제 황석영 씨의 집에 예, 모입니다. 밤 12시에 모여서 집에 이렇게 창에 이불 같은 거다 뒤집어 써가지고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예, 녹음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력당과 북력당이 합쳐지소서. 들어보시면 정말로 몇 가지의 이전 시대의 노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진곡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의 노래가 민중가에서 흔해졌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굳세게 팔을 흔들면서 소위 팔뚝질 한다고 하죠. 팔뚝질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선구자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훌라송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게다가 노래가 굉장히 힘차고 선동적입니다. 그죠? 듣고 있으면 뭐랄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그 심장이 요동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장하죠. 그죠? 이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돼요. 사실 저는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뜻 있는 일에 돈을 내거나 그랬을 때 바뀌는 거죠. 근데 다만 노래가 할수 있는 일은 투표를 하고 시위를 하고 뜻 있는 일에 돈을 낼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청 앞에 모였는데 아무 노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그 82년이면 광주의 기억자도 뻥긋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슬픔에만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뒤져보자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노래였죠. 그러니까 백현 선생님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혁명이 수렁에 빠졌을 때 노래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예. 사람들끼리 다 우울하고 우울보다는 더 그냥 절망스러웠던 그 상황을 노래가 먼저 산자야 따르라 라고 선언하고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정말 훌륭한 노래예요. 예. 그러니까 노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그리고 노래가 잘 만든 노래예요. 사실 5.18에 대해서 노래가 뒤에도 이 뒤에도 수십 곡이 나왔지만 이 노래만큼 우리에게 유명해진 노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애국가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니모레한 행진곡을 애국가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가처럼 라 마르세즈인가요? 그 한국의 라 마르세즈면 이 노래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특히 이제 광주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80년 이후에 그 소위 진보적인 문화예술 운동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민중가요를 만들려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대학에 뭐 서울대 메아리, 고대 노래월, 이화여대 한소리 이런 민중가요 노래패들이 생기고 노래 모임의 새벽 같은 전문 노래팀들이 생기고 민요연구회라고 하는 노래팀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연대해서 또 그 뭐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뭐 이런 연대 단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래들을 계속 만들고 그 노래들을 만들어서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보급합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싸게 구입해서 쉽게 복제해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매체입니다. 뭐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래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뭐 광주천이라는 민요 그리고 전진한 5월 광주 출전가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민중가요들 중에 5.18을 다룬 노래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5.18을 대표하는 노래 하나가 이제 니모레한 행진곡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또 한 곡은 바로 이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맞춰서 5.18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슬픔과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지를 정말 적확하게 잘 보여주는 정말 선동력이 뛰어난 가사예요. 그러면서 5.18의 어떤 진실을 알리는데 이 노래도 굉장히 어떤 큰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정서 같아요. 정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5월의 노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되게 슬픈 정서였죠. 하지만 니모레한 행진곡과 5월의 노래 2 같은 경우는 분노의 정서가 훨씬 강하죠. 그리고 굉장히 선동적이고. 그러니까 그 80년대 운동은 제가 뭐 80년대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광주에 사실 엄청나게 빚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 시민을 뭐 많게는 2,000명가량 학살한 학살자였기 때문에 80년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학살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원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 같은 것들이
그들을 운동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많은 그 80년대에 운동을 했던 특히 대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상영하는 몰래 보여줬던 그 광주 비디오를 보고 나서 다시 그 비디오를 보기 전에 세상으로 자기는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80년대 전반 후 중반까지의 그 5.18의 노래들은 보면 슬픔 아니면 분노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이 문제가 어떤 사회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어쨌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민중과에서도 5.18을 다룬 노래들이 그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만든 부활하는 산하라는 곡, 그리고 5월 이야기라는 곡, 우리 비롯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노래의 메시지는 똑같지만 노래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좀 예를 들면 좋냐면 우리가 통일 신라 시대 불상을 얘기할 때 통일되기 전과 통일된 후에 불상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경우는 그 신라 초창기의 불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라 초창기의 불상은 어떻습니까? 좀 투박하고 소박한. 그런데 후기로 올수록 미학적으로 되게 화려해지거나 정교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좀 너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민중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투박하거나 거칠거나 이랬다가 나중에는 화려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막 생생하게 전달해내는 게 중요해지지만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잘 표현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화려해지고 복잡해져요. 되게 흥미롭죠.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전문적으로 음악을 교육받거나 공부한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노래가 예를 들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곡이 광주여 무등산이여라는 곡이 있습니다. 윤민석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곡이에요. 윤민석 씨는 중요한 시기에 대표적인 민중가요를 정말 많이 만든 분이죠. 뭐 전대협진군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를 만드셨고, 그리고 2016년, 17년 때 많이 불렸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같은, 네. 거의 20년 동안, 아니 20년이 아니고 거의 30년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민중가요를 많이 만들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 때 만들었던 민중가요 중에 광주여 무등산이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민족음악연구회라고 하는 전문 창작 집단에서 그 편곡을 해서 발표했는데 이 곡을 한번 잠깐. 굉장히 오래전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 노래조차도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 당시의 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광주 5.18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떤 사회면의 어떤 이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더 멋있게. 멋있게라는 표현은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더 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80년대 중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노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5월의 노래, 제가 담았던 5월의 노래 3이라는 곡도 이런 스타일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민중가요를 만드셨던 분들 중에 그 러시아의 혁명가요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 그런 식의 대곡들을 만드는 걸 즐겨합니다. 보라, 남도에 빛나는 나라 있다. 어둠 뚫고서 굳힌 항쟁의 나라. 록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딱 아트록을 가져와서 편곡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건 물론 이제 80년대 만들었던 곡을 2000년대 편곡하면서 좀 버전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원곡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스케일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편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런 노래는 실제 시위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는 못합니다. 노래가 워낙 길고 장엄해서 부를 때는 짧고 단순 명쾌한 오래 노래 2 같은 걸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감상하거나 공연할 때 누가 부르는 걸 넋놓고 보는 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5.18이라고 하는 사건을 미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면에서 이제 예술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87년 유언 항쟁을 거치면서부터는 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5.18 노래가 조금씩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행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소위 부문운동이라고 하는 뭐 노동운동, 통일운동, 뭐 학생운동, 뭐 여성운동, 환경운동 이렇게 어떤 운동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5.18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좀 예전보다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7년 이후로는 5.18 노래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민중가요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만한 노래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대중가요 쪽에서는 5.18에 대해서 정말 입을 딱 닫고 있었을까? 물론 대중가요 쪽에서 5.18 노래를 만들면 방송을 당시에 하기가 어려웠겠죠. 대학교에서 5.18에 대한 노래가 담겨있는 노래책자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공연하기로만 해도 경찰서에 끌려가서 군대에 가던 그런 시기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5.18 노래를 한다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몰래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학가요제 1981년이었나요? 출전해서 대상을 받았던 정호차라고 하는 대학생이 만든 바윗돌이라는 곡이 아주 유명한데 바윗돌은 이제 친구의 묘비를 바윗돌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5.18 때 죽어간 친구의 그 묘비를 바윗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가 낳은 아주 훌륭한 싱어송라이터의 곡이 한 곡 있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선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성과 흰 파도라네. 바위 손 너는 왜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KBS의 메인 음악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김원중 씨가 아주 풋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노래가 히트할 때는 아무도 김원중 씨 친구들 빼고 아무도 이 노래가 광주를 상징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혼자 남은 바위섬, 이것이 항쟁을 겪고 외면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텼던 광주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그 당시엔 밝히지 못했죠. 이 노래는 지금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한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영희 씨의 동생인 배창희 씨가 만든 곡이에요. 저도 이 노래가 히트할 때 청소년이어서 이 노래를 들었었고 저희 어머님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냥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노래가 5.18을 은유한 그런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중과에서 그래도 5.18을 다뤘던 노래는 바로 이선희 씨가 불렀던 한바탕 웃음으로 같은 곡이었죠. 5월의 햇살 같은 곡. 한바탕 웃음으로 잊어버리기엔 젊은 한숨 너무나 커. 이것이 바로 이제 송시연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5.18에 대한 얘기를 노래로 해서 이선희 씨가 불렀던 곡이죠. 한바탕 웃음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넌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넌 다시 꿈꾸고만 싶어. Yeah.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 이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곡의 의미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월에 우리들의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5월의 햇살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하자던 내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와서는 아무래도 5.18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5.18에 대한 얘기들,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대는 분들이 이제 이따금씩 5.18에 대한 노래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80년대 이후에 가장 5.18에 대한 노래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노래는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를 음반에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정태춘 씨가 박은옥 씨와 함께 열심히 싸운 결과이기도 해요. 이전까지는 음반을 만들면 가사를 미리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하고 허락을 다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온하거나 뭔가 불량스러우면 가사를 바꾸라고 했죠. 근데 정태춘 씨가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 검열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판단을 결정을 하면서 이런 가사를 얼마든지 심을 수 있게 되었는데 98년이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두 전직 대통령이 일단 사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은 뒤의 일이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5.18의 문제가 일정하게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태춘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날 장군들의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광주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광주 밖에서 광주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그 마음에 정말 이 멜로디와 통렬한 이 보컬을 통해서 아주 가깝게 갑니다. 좋은 노래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 속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는 그 당시에 혹은 또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도 22년이 지났지만 지금 들어도 5.18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아 여전히 5.18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여전한 아픔과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곡이죠. 정말 명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것은 정태춘 씨 40주년이었나 기념해서 방송했던 것인데 정말 역사라는 게 변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80년 당시에 방송국에 불을 질렀잖아요. 광주의 시민들이 분노해서 그랬는데 40년이 지난 뒤에는 그 방송국의 메인 프로그램에서 5.18을 다룬 곡이 이렇게 버젓하게 방송이 되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5.18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역사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5.18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싸웠고 그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싸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변화가 상징적으로 정태춘 박은옥이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5.18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도 민중가수들 그리고 포크뮤지션들이 이제 5.18에 대한 노래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곡의 노래를 더 들으면서 그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광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정고 밴드라고 하는 민중가요 밴드가 만든 곡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유정구의 유는 유인혁이라는 민중가요 뮤지션인데 이렇게 이야기도 모르시겠죠. 이분의 대표곡이 뭐냐면 바위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거나 학생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바위처럼은 정말 너무너무 지겹게 나왔던 그런 곡인데, 그 노래를 만드셨던 분이 이제 밴드로 활동하시면서 나의 광주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찾아봐도 넌 찾을 수 없네. 말해주렴 넌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렴 넌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 속엔 넌 보이지 않고, 그거를 찾아가 봐도 넌 찾을 수 없네. 말해주렴 넌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렴 넌 어디에 있는지. 너를 떠올리면 언제 마음이 아팠고, 널 떠올리면 힘이 들었고, 널 떠올리면 힘이 됐고, 널 떠올리면 용기가 됐어.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광주입니다. 광주. 네. 그 유정구 밴드의 세 명의 뮤션들은 오랫동안 민중가요를 만들고 활동했던 민중가요의 어떤 털조대감 같은 분들인데, 2001년에 5.18 광주에 대한 노래를 만들면서 뭐 정태춘 씨의 노래처럼 혹은 니모리아 냉진 것처럼 뭔가 힘차게 선동하거나 고발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어떤 의미에서는 5.18의 과제가 약간은 해결도 됐고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랬을 때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이제 광주가 어디 있을까?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다. 넌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광주라고 하는 어떤 사건, 5.18이라고 하는 메타포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흔해져 버리면 오히려 안 보이죠. 누구나 광주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진짜 광주는 어디 있을까, 광주의 아픔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실 지금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80년대 그 사건을 듣거나 겪었을 때만큼은 눈물 흘리거나 분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랬을 때는 물어보겠죠. 우리에게 진짜 지금 광주는 어디 있을까?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광주가 나에게 정말 힘이 되기도 했고, 부채감이 되기도 했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했던 그런 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방위밖에 없었어요. 광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 거기에 다른 어떤
뭐, 왜 해야 돼? 질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자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힘들었고 지금 광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어떤 진실한 마음 허심탄회한 얘기를 꺼내는 노래들이 2001년에 나왔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지지 않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도 시간 20년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18에 대한 노래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5.18의 이야기를 잊고 있는 얘기를 이 다음 시간에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